그러면 무기력해 보인다. 특정한 학생들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어떨까.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힘겨워 하시는 일입니다. 애들이 무기력해 보인다. 그런데 제가 좀 애들이 수업 시간에 무기력을 가장하는 겁니다. 실은 무기력하면 학교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무기력 무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로 그 할 때 무기력을 신경정신과 쪽에서는 그걸 어떨 때 무기력이라고 하냐면 귀찮아서 화장실을 가지 않는 상태 정도를 무기력이라고. 그러니까 6교시 드는 날 6교시에 나오시고 7교시 드는 날 7교시에 나오시고 이런 애들은 아직 무기력이 아니에요. 덕날 4교시에 나오는 애들은 삶의 의지가 강력한 거예요. 밥을 먹으러 온다고 굉장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은 이것보다 졸려. 님들께서 밤에 바빠. 인터넷 하느라고 바빠. 커뮤니티 관리하느라고 바빠. 뭐 스마트폰 하느라고 바빠. 그 바쁜 애들 중에 이제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이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해 있을 때 그거 몰입해 있는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뭐냐. 이 에너지를 싹 비틀어주는 거야. 쏠려 있는 애들이. 무기력한 애는 없어요.